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마쳤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용해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든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장관 임명, 총리 임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부는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부겸 총리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와 일자리 청실혼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욱 교통부 장관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대책과 LH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도 나서주십시오. 민주당도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이사대책 후속 법안을 조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 강화, 데이터 경제 발전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웠던 점과 여성과학계를 대표하는 소명감을 온전히 성과로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 문제로 국회는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 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헤아린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